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짠! 브리즈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스탠딩으로도 쓸 수 있는 모양이네요. 한번 열어서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오, 괜찮은데? 주의사항, 반드시 제품 손잡이 뒷면 주황색 잠금 장치를 앞으로 당긴 후 서큘레이터를 펼치거나 접어주세요. 힘으로 당길 시 쉽게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긴 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스트랩 있고 주황색 이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어디까지 가? 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키운 거지?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3만 시간 3시간이요. 완성 시 1단계에서 약 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없지? 여기 썼구나. 찾았다.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찾았습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 충전 어댑터, 무선 리모컨, 그리고 제품 설명서 이렇게 있는 게 맞네요. 오케이, 이제 충전 어댑터를 껴봤는데요. 한번 바람이 시원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이 1단계 내추럴 모드. 오, 내추럴 모드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바람이 랜덤으로 작동하는. 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전. 오, 뭐야. 오, 잠깐. 회전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밑에가 여기가 움직이네. 그렇구나. 그리고 1시간에서 9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때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바람이 엄청 세요, 지금. 오. 약간 살짝 줄어들었고, 좀 더 줄어들었고. 점점 세지고 있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어 서큘레이터의 만족도는요,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만족! 되게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리뷰할 제품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시 꺼! 어떻게 꺼 이거! 야! 꺼져!